23번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포상금. 포상금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줄여서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 그리고 주택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 개를 같이 비교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국토법에서 포상금은 허가받은 목적,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포상금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토지취득가격의 10%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농지면 2년, 잠실재배사 축사도 2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옛날 3년이었는데 2년 이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 부과하고요. 불법전매라고 하면 전매 제한기간 동안 기간에 전매를 하게 되면은 주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불법 전매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주택법에 의한 처벌 규정입니다. 포상금 액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요.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50만 원은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법에서는 전액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두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을 때와 2인 이상이 신고했을 때가 있습니다. 두 건 이상 접수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먼저 신고한 사람만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요. 두 사람 이상이 왔을 때에는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분입니다.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포상금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금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줍니다.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은 안 줍니다. 그러면 기소를 했는데 금사가 기소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맞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경우 재판에 회부만 하면 포상금은 받는다고.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은 받아요. 그런 게 작년, 재작년 연속 포상금이 굉장히 어렵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모두 다, 두 번 모두 다. 계산은 포상금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일단 공소 제기되면 재판에 회부만 하면 지금 재판 끝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지금 조현아 부사장 지금
항소심 끝난데 뭐백 며칠 구속돼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 뭐 한 석 달 이상 구속돼 있었죠. 한 넉 달, 3, 40이 넉 달은 넘게 있었네요. 그 포상금 지금 얼마 만에 줘요? 지금 한 달, 두 달, 30일 다 한두 달 만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판사가 재판 끝나기 전에 벌써 포상금은 다 준 거예요, 사실상. 그 판사가 어떻게 재판하든 상관없이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은 받아요. 그런 게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자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그러면 기소 해외 도망가버리면 기소 중지되죠.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안 줘요 포상금. 근데 검사가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법조문에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했다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 2번 폐업 후 중개업을 계속한 자는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폐업하면 무등록이죠.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불법 중개를 한 개업공개사가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세 개만 포상금 준다고 무등록 개업공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회만 주지 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실거래가격 신고 안 했다고 거짓 신고했다고 포상금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죠? 포상금은 저 세 개만 해당이 된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2인 이상이면 요쪽으로 하잖아요. 2인 이상이면 2명 이상이 동시에 오면 균등하게 배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줍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포상금. 5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불기소 처분하면 못 받죠. 불기소면 재판에 회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홍준표 경남도지사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하대요. 그럼 불구속 기소하면은 만약에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면 지금 양도대회 해가지고 불구속 기소됐으면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지금 구치소에 안 가도 기소를 한 이상 받는다고 포상금은 재판의 회부 불구속 기소라는 말은 재판의 회부는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판 회부하는 방법이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기소만 되면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은 받는다. 23번에 답 3번이고요. 24번은 개업공개사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건 사유가 8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시작. 사 한 번 더 시작. 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브노트 68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있는데 68페이지에 보면은 아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서브노트 한 번 더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시작. 67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치놨죠. 사부 결의 소양 업체 해놨죠. 그 여러분들 형광펴로 색칠만 한 번 더 해놓으면 되겠네. 보이게 눈에 잘 보이게요. 자, 한 번 더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시작. 서브노트 67 68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암기하는 게 두 문제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쉽고 암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단순히 암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공법 같은 데서는 안 나오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공법은 내용이.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 아, 24번 다시 보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기억.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즉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죠. 동그라미 7번에 있잖아요. 67페이지.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맞습니다. 절대적 취소가 맞다.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중개의뢰인하고 직접거래 하면 이거는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 68페이지. 그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7번에 금지행위, 보증금, 7번에 금지행위 있죠. 이게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잖아요.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디귿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사부결의. 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이번에 취소해야 됩니다. 디귿은 그래서 취소해야 됩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터. 그 다음에 리얼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대적 취소죠. 등록 기준 미달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그러니까 맨 휴 등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11번 채근휴 등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동일한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있죠. 68페이지 맨 위에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시작. 밑줄 다 쳐놨어요. 지금 대가리 동그라미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이중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24번에 2번입니다. 기역 디귿 두 개만 절대적 취소입니다. 2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3천만 원 벌금은 선고받을 수 없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천만 원 선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만 선고하니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반드시 등록 취소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2천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선고형을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2번이 답이고. 3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5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500만 원 벌금이 아니고 여기는 과태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과태료는 아니고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4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이 아니라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는 있어요. 벌금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5번과 같은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출제됐다고 이런 패턴이 어렵죠. 조금 우리 맨날 3년에 2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올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형태로. 5번 지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과태료 받을 수는 없다고요. 100만원 벌금 받았다 하면 틀린 거 아니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제가 프린트 처음 내드린 프린트 거짓 부정한 거 처음은 아니구나. 중간에 한번 거짓 부정한 거 한 20번 정도 나오는 거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특히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신고 당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정하게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만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경우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즉 부정하게 자격 취득한 거나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는 행정 형벌은 없다고. 형벌은 행정 처분만 받는다고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거짓 부정한 거 프린트 내드렸죠. 그래서 거짓 부정하는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국토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토지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래서 26번에는 2번이고요. 25번에 2번이고 26번 옳은 것은 경기도 오산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경기도의사가 등록을 취소하였다. 등록 취소하고는 등록 간청이 하죠. 시도의사가 한다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냐여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예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격정지라고 해서 X잖아요. 자격정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500만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 원. 3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노원구청장이 거짓 부정한 말을 등록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거 26번도 기출 문제를 그냥 응용해 가지고 오산 이런 거 행정 구역만 바꾼 거예요. 기출 문제 나온 그대로예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4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부산광역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자격 취소하였다. 이게 맞죠? 자격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만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서브노트 1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다고. 자격
분사무소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거하고 158페이지가 하고 같은 게 아니네, 그죠? 좀 전에 아까 칠판에 제가 적었었잖아요. 오늘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증 미반납 전부 교부한 시소이사, 청문은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소이사라고 했죠.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158페이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5번 답 4번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관계사가 업무보정 정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요. 의정부시장이 500만원 과태료다. 게시 업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500만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7번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관계사와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부칙의 개업공개사 이렇게 해놨는데, 부칙상 이렇게 하면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부칙 제6조 2항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건 지금 모의고사니까 그냥 치지만 이해하십시오. 부칙상, 아마 실제 시험은 부칙상 이렇게까지만 주진 않을 거예요. 부칙 제6조 2항 요 말까지는 최소한 넣어줘야 될 거예요. 틀린 것은 소위 중개인하고 공개사인 개업공개사하고 차이 나는 겁니다. 업무지역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이고,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는 특별시, 광역시, 도죠. 겸업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안되는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개업공개사는 가능하다. 사무소 명칭에 중개인은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고 부동산 중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정설정금액인데 중개인도 둘 다 1억원 이상이죠.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법정 중개 대상물은 둘이 차이가 없다고 했죠.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지금 이게 비교하는 걸 연습하라고 이렇게 문제 내놓은 거예요. 답 4번이고 28번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른 하나는 1번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 게시 안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폐업 신고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자격 취소된 경우 자격증 반납 안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답이 뭐예요 그럼? 다른 하나는, 예, 처분권자가 다른 하나는 5번은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가겠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죠. 1번부터 4번은 등록관청, 5번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2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토지의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 나누기 0.3025 하면 평이다 했는데,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안 나왔고 몇 년 됐어요? 조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미터법을 제곱미터를 쓰라고 해놓고 이렇게 낸다는 것은 결국은 평으로 쓰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 기출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게 다 틀리가 저한테 문제 답 없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해설 강의 못해가지고. 이거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 29번 그래서 제곱미터 나누기 3.3058 하거나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해야 평이 된다고요. 1번 문제가 틀렸다고 29번에. 그 지금 제곱미터 나누기 0.3025라고 했잖아요.
제곱미터 곱하기 0.3025해야 평이 되고 제곱미터 나누기 3.3058해야 평이 된다고요. 이런 걸 못 풀면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잘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3.3제곱미터가 우리 흔히 신문 같은 데 보면 3.3제곱미터당 얼마, 이 말은 평당 얼마다 이 말이잖아요. 평 나누기 3. 이게 지금 수학 문제라서 그러는데 제곱미터 나누기 3.3058해야 평이 된다고요. 그럼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라고요. 제곱미터 나누기 3.3058해야 평이 된다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최근에는 최근 1, 2년 사이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터법을 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금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미터법을 써야 되고 평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 소위 이런 미터법 평이라는 말을 쓰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오면 85제곱미터다 이렇게 하면 짜증내려고 그래. 뭐 32평인지 3평인지 25평 이렇게 아직도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이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 한마지기 이런 말 쓰고 있다고. 그런 거 마지기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 채권법은 전부 다 미터법을 써야 돼요. 미터법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미 우주선이 미터법을 안 써가지고 추락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무조건 미터법 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정확하다고 수치가 미터법이 정교하고. 이 기출문제입니다. 29번 1번이 답이고요. 2번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경계는 그래서 경계는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고 청량 안 했으면 공부상 경계고요. 현실적인 담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3번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나 등기부 등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즉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고요.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4번은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자 그래서 부부 중에서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더 같은 세대원이라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대원이면 안되겠죠? 세대원이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죠?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부인은 대전에 있고요. 남편은 세종시로 주소 옮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합청사에 근무하면. 그러면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 미만 체험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아니면. 세대원이면 둘이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근데 미만인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계산하는 문제. 미만을 알아야 되겠죠? 두 개 합하면 1000제곱미터니까 안 되죠? 미만만 되잖아요. 맨날 1000제곱미터 미만 암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500, 500 하니까 계산 못 해가지고 틀린 사람 많았어요. 5번. 1필의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30번 분묘 지금 지적법에서 이렇게 법 바뀌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뭐였어요? 옛날에는 지적법에서 좀 더 전에는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이번 시험부터는. 판사들도 그렇고요. 법 밖에도 맨날 옛날 용어 써요. 그건 저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지금도 개업공개사로 바뀌었는데 다 업자,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건 전부 다
일본식 표현이잖아요. 업자라는 말이 정부 사례업자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가급적이면 개업공인회사 이런 말을 쓰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혈업에 나가서 옆에 있는 개업공인회사들 보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명함에도 사장, 대표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명함을 가져왔다가 지금 현업주 강의하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 달라 해가 주는데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만 돼 있어요. 대표 이런 말 안 넣었다고요. 뭐 대표는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부를 때 사장님 사장님 자꾸 이렇게 불러요. 개업공인회사들끼리. 그 말은 개업공인회사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죠. 변호사들은 부를 때 뭐 박변 이렇게 부르지 사장님 박사장님 이렇게 안 불러요. 저보고 박사장님 하면 사기꾼 같아 무서워요. 그냥 왠지 거부감 느껴지더라고요. 저보고는 저는 사장이란 말 별로 안 들어봐가지고 회사 때도 제가 대리까지 하고 잘렸거든. 과장도 못 따라봤는데 갑자기 사장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근데 사장 개나 소나 다 사장이잖아요. 요즘은 그냥 여자분이 와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돼. 여자분들한테도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호칭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나 돌싱인데 왜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러 한 말 하더라고요. 회장님 나이 많은 분은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괜찮아요. 자 29번에 답 1번이고 30번은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겼다. 그 뒤에 부인이 죽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쌍분 형태 본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이죠. 단분은 본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입니다. 이게 새로 이거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옆에다가 이 쌍분으로 설치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 1번이 답이라고 이게 온대요. 저는 설치했어요. 법을 위반했을까요? 우리 산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산 우리 뭐 우리라고 하면 형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산 등기가 그냥 어쨌든 어머니는 우리 가족들 산이니까 가능해요. 나무 산에는 안 된다는 얘기. 나무 산에 그냥 일방적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기 산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위반했어요. 뭐냐 왜냐면 도로로부터 300m 우리 농계묘가 있거든요. 농계묘 우리 동네 시골에 농계가 진주서 주어가지고 전라도 장수로 우리가 전라도 장수 바로 밑에 제가 고향인데 백두대간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장수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농계를 고향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술집에 가서 잡년 객사했다고 안 받아줬어요. 옛날 그 역사책에 보면은 지금은 위대하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집안에서 안 받아줬다고 지금 술 처먹고 어디 가서 술집에 있다가 죽었다고 아예 받아주도 못 시체를 안 받아줘가지고 못 가고 그냥 우리 동네 묻었어요. 가다가 장수 개내면이 본 그 본적지인데 가다가 고개만 하나 넘어 가는데 못 가고 우리 집 옆에다가 제가 살던 태어난 집 옆에 묻어놨어요. 발견도 최근에 됐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옛날에는 몰랐죠. 그 농계면지도 그 농계면 바로 위에다 저도 어머니 묘를 설치해놨는데 왜 위반이냐 하면 도로부터 300m 안 되거든요. 또 그 인가가 밀집한 그 동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직선거리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동네 상해도 못 메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만원 줬어요. 300만원 마을 청년회에 300만원 분회에 200만원 이렇게 줬어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고 동네. 그래서 동네를 안 들어가고 그리 밖으로 다른 길로 해서 갔어요. 어머니가 거기서 안 살았잖아요. 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형님이 거기서 이장이에요. 마을 이장인데도 못 들어오고 하진 않는데 그냥 돈 주고 그냥 돈 준 거에 돈 안 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더라고. 물론 돈 안 줘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중에 두고 욕한대. 계속 시골 사람 무섭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주고 했어요. 돈 안 주면 바로 가서 신고한다고. 이거 불법으로 지금 묘 설치했다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대. 시골 사람 공부를 많이 해가 요즘은. 아니 그 동네 살던 사람은 뭐 자기들끼리 다 무긴 하지만 안 사는 사람 오면 특히 그게 심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에 기해서는 1번이 답이고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그 이유는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게 분묘기지권이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종손이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죠. 장남, 종손들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8번째 태어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묘에 대해서. 물론 지금 설치한 묘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죠.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만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고요. 지금 설치하는 묘는 분묘기지권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분묘는. 4번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판례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 토지에 속하는 그의 토지 즉 매수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된다.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는 그래서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자주 점유입니다. 판례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하더라도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묘가 101번지가 있고 102번지가 있는데 101번지를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여기다 묘를 설치했는데 이걸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다 묘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보통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그 지금 말하는 거 이거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묘를 설치했다면 30번에 답 1번입니다. 31번 확인설명서 1의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1번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용객 확인서로 파악하고 금폐율 용적률은 시군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그렇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용객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2번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은 확인설명은 하지만 확인설명서에 기재는 안 한다 했는데 반대로 적었어요. 확인 설명은 안 하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하여야 합니다. 서식을 보려면 기본서 보셔야 돼요. 확인 설명에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에는 없어요.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 정보 공개해야 된다 했죠? 답 2번입니다. 3번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되고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고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죠. 환경조건이나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것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기 안 된 임차권, 정원수, 정원석, 고급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지한 사항, 고지다 한다는 말을 알려주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5번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임대차인 경우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하지 않죠. 공법상 이용 제한도 임대차인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있습니다. 31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우리나라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탐문조사 확인해야 한다. 뭐죠? 왜요? X라고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탐문조사해가지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 탐문조사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다 하는게 탐문조사. 탐문조사 하는 거는 물어보고 뭐 어떻게 자기가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진정한 소유자인지 탐문해가지고. 예? 예? 공신력이 있다고요? 등기 어떻게 공신력이 있어요? 등기법에서 등기 공신력은 없어요.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거, 그 지금 서울 수원하고 제가 사는 동네들하고 사기친 거, 뭐 50세 어떤 계속 검색해 보니까 49세라고도 나오고 50살이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그 나오던데 임차인이 두 개를 사기치더라고. 수원에 있는 거 하나, 군포에 있는 거 하나. 군포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더라고요. 그 시세가 그 군포에 있는 거 작은 평수더라고. 작은 평수 방 두 개짜리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 1억 2천이더라고 시세가. 그 두 개를 1,000만 원,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주인한테 하자니까 주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70만 원 월세 준다니까 좋죠. 6개월치 월세 선납으로 받았더라고요. 선불로 오지 말라. 6개월 동안 부인 아프고 하니까 집에는 오지 말라 하고 6개월근 선불 받아가지고요. 그 대신에 신분증 복사해달라 해가지고 그 신분증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70만 원 받고 위조해가지고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특송으로 보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행사에서 택배가 기사가 받아가지고 다시 배달해 주나 봐요. 그 택배 기사 잡아가지고 범인 잡았나 보더라고. 범인도 자기 신분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신분증 가지고 했더라고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적은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에. 근데 그 매물이 이제 월세로 얻어가지고 다시 전세로 다른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이번 그 사기 사건에 개업공인회사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나오더라고. 즉 개업공인회사를 통해서 중개를 한 건지 아니면 직거래 한 건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 명확하게 다른 개업공인회사 사무실에도 매물로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는데, 그 나와서 그 개업공인회사가 그래 했는지 중개했는지 직거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직거래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터넷에도 매물을 올렸다더라고. 또 4천만 원 싸게 8천만 원에. 그러니까 금방 계약되겠죠? 시세가 1억 2천인데 8천만 원에 하니까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두 건 다 계약했더라고. 8천만 원씩 두 개 하니까 1억 6천이잖아요. 사기치는데 잡아보니까 지금 신분증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고 또 뭐 지금 계속 하려고 안 잡히면 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탐문조사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문조사는 등기필 정보도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보고 이웃집에 물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신분증하고 등기필증만 봤다면 개업공개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X가 될 여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막 다 확인하는 게 좋다고. 재산세 납부 증명서라든지 탐문조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저 사람들 주인이 맞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미치는 거예요. 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안 지키면 처벌은 또 한다고. 만약에 사고 나면 이번에 개업공개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홀로그램까지 정교하게 위조됐고, 또 주인 신분증을 그대로 보냈으니까 발급 일자까지 똑같으니까 위조된지 안 되는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개업공개사로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민원24에 들어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 들어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확인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보관해놓고 의뢰인한테도 줘야 됩니다. 매수인한테 이게 진정한 소유자인지 이렇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도 위조됐으면 개업공인회사 책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수사관도 아니고 그 개업공인회사가 완벽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판례도 있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의사예요. 형님은 의사고 동생은 논팽이에요.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동생이 형님 주민등록증까지 와가지고 물건 팔아, 물건 부동산 팔아먹어 버렸어요. 자기가 형님이라 하고. 그럼 얼굴 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개업공개사는, 그러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 몰랐다고요. 쌍둥이를 형님 부동산인데 동생이 와서 팔아먹었는데 그냥 중개했다고요. 나중에 형님은 나는 판 적 없다, 개업공개사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등기필적 이런 건 다 가져왔어요. 동생이 등기필적, 아, 신분증을, 형님 신분증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내가 형님이다, 형, 자기가 형님인 것처럼 행세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고 밝혔으면 그거는 되는데, 형님 신분증 가져와 내가 이 사람이다, 박용덕이라고, 형님이 박용덕인데 김용덕이가 박용덕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얼굴 보니까 비슷해가지 몰랐어요. 그런 경우는 책임이 있다 없다? 판례가, 판사가 이렇게 했더라고. 부인들도 가끔 남편이 헷갈린 적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부인도 가끔 헷갈린 적이 있는데 일란성이면 개업공개사가 그걸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위조한 것은 그래서 개업공개사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무조건 사고 나면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리면, 한 세 번만 소송해버리면 질려가지고 중개하기가 싫어요. 이제 다시는 쳐다보기 싫다고 손님 무서워가지고 또 사기꾼 왔나 싶어가지고 자꾸 의심해가지고 뭐 보자 하면 손님 뭐 이런 사람이 다니는 당신 뭐 내가 죄지냐 이렇게 하고 가버린다고, 재수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지문하니까 인감증명도 본인이 뗀 거면 좋겠죠. 본인이 뗀 거 가져오면은 그 왜, 오른쪽 위에 보면 본인이 발급한 건지 대리인이 발급한 건지 나오잖아요. 본인이 발급한 거 가져오면 거의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감증명 이런 것도 가져오라고 하면 좋아요. 인감증명 한 통 떼오라고 해야 돼. 최근 원래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등기할 때 필요한 거는. 근데 금방 떼오라고 해야 돼. 3개월 거 떼오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바로 떼오라고 이야기해야 돼. 말은 그럼 어려냐 알고 3개월 거면 되지 않나요 하면, 그래도 좀 시간 걸리다 보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떼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제가 연수교육, 평택대학교 뭐 동국대학교 이런 데서 연수교육, 실무교육 하는데, 연수교육 하니까 올해 뭐 10년씩 하신 분들, 나 10년에도 사고 한 건도 안 나는데 뭐 헛소리 했었냐, 그럼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사고 한 건도 안 나지, 한 건 나버리면 그 인생 끝이죠. 나는 순간 몇 억 손해배상 소송 휘말리면 인생 끝이에요. 만약 몇 억 손해 소송 하면, 그러니까 뭐 보통에는 이런 사기꾼한테 걸릴 확률은 극히 희박해요. 근데 저는 전부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문제된 것만 연락을 받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해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사고 나면 연락 오거든요. 평소 전화 한 통 나누다가 사고 나면 어디서 전화번호 알았는지 꼭 연락 오더라고요. 사고 나버리면 제가 수습해줄, 어떻게, 수습책이 없어요. 예방을 해야 된다고, 미리 조심해야 돼요. 몇 분에서 또 이거. 예, 그래서 최소한 개업공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만약에 주민등록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X예요. 최소한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등기필 정보 등도 확인해야 되죠. 3번, 매도어레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 주택 처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업공개사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혼인하면 성년을 의제되니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는 할 수 있죠. 다만 중개 업무에 종사는 못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중개 업무에 종사하려면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만은. 3번이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4번, 중개어레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면 되고요. 임의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죠. 대리인으로서는
그냥 뭐 팔아먹으면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기 거 팔아먹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 재산 팔아먹는 거는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검인제도는 사실상 2006년 실거래가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개업공개사는 검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과거에 계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는 하니까. 1번 전세권 검인받아야 된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검인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매매, 교환, 승여. 요거 있고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판결서 등도 검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오늘도 있었죠? 그래서 검인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승여는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공짜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또 판결도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중개와 친하지 않죠? 중개와 친하면서 검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어요. 근데 교환은 현실적으로 저도 아직 교환 중개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중개업을 해도. 교환은 거의 안 해요. 현실적으로 교환을 어떨 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뭐 교환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교환해요. 예를 들면 저보고 교환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저기 DMZ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교환을 하자고 의뢰한 경우 있었어요. 저 남대문 시장에서 포장마차 권리금하고 DMZ 안에 있는 임야하고 교환하자더라고요. 그럼 서로 최악인 게 남대문 그 포장마차도 지금 계속 단속 나와가지고 지금 그만하면 못하게 단속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체가 뭐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권리금이니까. 그것도 적법한 권리금도 아니잖아요. 그 불법 포장마차.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 저기 대형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재래시장 이런 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상가는 보호가 안 돼요. 권리금 회수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럼 불법 포장마차는 권리금 회수 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법에 없지만 포장마차 그 자체가 불법인데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불법인 경우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안 되는 거 그거하고 그래 DMZ 안에 있는 거 DMZ 안에 있는 땅 가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보는 것밖에 못해요. 내 땅이라도 보고 넘 땅이라도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땅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땅은 경제적 가치는 제로예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것밖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집을 못 짓는 땅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임야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야 사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벌목 허가 받아가지고 나무 베가지고 팔아먹으면 산 평당 한 200원씩 사가지고 나무 베가지고 나무 팔아먹고 또 10년 지나면 또 팔아먹을 수 있대요. 그 나무 팔아가 돈 번 사람도 보긴 했어요. 집은 못 지어도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1번 전세권은 금인받지 않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금인을 받아야 할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 조한다. 6가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죠. 3번 계약서 원본에 사본 두통 물건 소재하는 시공구가 여러 개인 경우 시공구수의 이를 대한 통수를 첨부하여 금인을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그것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 제출하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원본 한 통에 사본 두 통입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공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 시공구수 플러스 한 통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도 개업 공개사에게 금인 신청 의무는 없다.
금융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금융신청을 해줄 의무는 없다. 금융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융신청할 수 있다. 할 의무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청해달라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 하면 돼?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법무사들은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하고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영수증에 다 써놨더라고요. 돈 뭔지 보니까 실거래 신고하는데 5만 원, 또 그 등기필 정보 잊어먹었다고 5만 원, 인감증명서 받죠 5만 원. 저도 속았어요. 법무사한테 쏜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쏘갔어. 제가 등기필증 아파트 바로 있는데 가서 가져올게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이 여자분이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냥 뭐 여기서 다 해드릴게요 하길래 저는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5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 가서 금방 가져오면 되는데 아예 필요 없습니다.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가져오고 법무사한테 그냥 인감증명 한 통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 돈은 다 받아요 법무사들이. 공짜로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법무사가 돈 받으면 뭐 어린이들은 별로 안 따져요. 옛날에 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더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다 알고 와요. 더 받으면 금방 말해버려요. 초과해서 받는다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상 금인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 법이 무슨 법인데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되겠죠? 금인이 의제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은 경우,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는 금인받은 것으로 보지요. 금인이 의제되는 것 세 가지라고요. 그래서 33번에 1번입니다. 33번에 1번. 34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기하게 되는 등기명의인을 순탁자, 등기명의를 빌리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도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일단 3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원래 무효인데 유효하고 원래 처벌하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죠? 나중에 사기칠 것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 그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저지 뭐 서산에 그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네. 그분도 보면 부인 이름으로 천안 관광호텔 하나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면 어떤 사람은 그래 부인 재산 보호해주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홍준표 경남도지사한테 뭐 1억 줬다 하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안 뺏긴다고. 부부 별산재니까 이미 다 부인 명의로 돌려놨다더라고. 천안관광호텔 부인은 대학교 나오고 그분은 초등학교 중퇴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 분. 옛날엔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이야 뭐 학력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하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뭐 여자가 무식하다고 같이 살지도 않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는. 요즘은 뭐 대학 다 나오고 하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는 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아먹어버리면. 5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자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의 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죠.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민법에 의해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민법 746조예요. 조문은 모르겠는데 746조 하도 안 쓰니까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의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신의 측에도 반한다. 그래서 돌려주어야 한다. 명의신탁이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있고 둘 다 똑같은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그리고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스폰서를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와 이 매수인이 수탁자고요. 매도인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원래는 무효인데 여기서는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무효인데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입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인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젊은 20살 먹는 아가씨가 10억 가지고 왔어요 사겠다고. 그럼 매도인이 네가 번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놈한테 받았냐 이런 거 물어야 안 물어요? 그러면 재수 없다. 너 같은 인간 거 안 산다. 다른 데 가 산다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래서 안 묻는다고. 보통은 안 묻죠. 돈 가져오면 어디 났냐. 누구 어느 놈한 남자한테 받았냐. 네가 분명히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의 선이라고 봐야 돼요.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배임이 뭐예요? 배임은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입니다. 배반하는 게 배임입니다. 배임. 임무를 배반. 누구에게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돈 대준 사람 물건인데도 그냥 팔아먹어버리면 임무를 배반한 거잖아요.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 도곡동 땅 MB 처남이 20억 주고 샀어요. 20억 주고 매도인한테. 그런데 제3자 포스코가 200억에 팔았어요. 아마 이거는 알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 매도인이, 아니 매도인은 몰랐을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매도인은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20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제3자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무효가 된다고요. 무효가 됐을 때 이 200억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인데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에 해당돼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수탁자만 현저한 이익을 받게 되고 제3자만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 원칙이 이거는 민법 손해배상 소멸시효보다도 더 우선한다고 했어요. 옛날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서울대 교수를 살해했습니다. 그 서울대 교수가 지금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으므로 못 준다 했는데 소송했는데 법원은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엄청난 범법행위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므로 해주라고 했어요. 또 그 민법 판례에 보면 사채업자에게 사회통념을 넘는 120% 이자를 지급했어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건 불법 원인급여이다. 그러나 돌려받을 수 있다.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런 민법 판례도 있습니다. 불법 은인급이라고 무조건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도박 자금 이런 거는 안 돌려 도박장 같은 거 못 돌려봤죠? 도박 자금. 내 친구 도박 자금 빌려가지고 공부 좀 했어. 법을 불법 원인급여 안 주도 된다는 거 알고 도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끌려가가지고 모가지만 내놓고 파묻혀가지고 다 묻어버릴까 지금 돈 갚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 기계 갖다 대주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식은땀 줄줄 흘리고 보이잖아 목소리 다급한 거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빨리 돈 가지고 튀어오라고 산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갖다 주고 풀려놨어요. 잘못하면 파묻힌 수가 있다고 법대로 하려다가 안 주도 된다 했다가 이론적으로는 안 줘도 됩니다. 불법 원인급의 도박 자금 이런 거는. 자,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이 경우에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 안 하죠. 이거는 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했는데 등기가 유효하게 186조에 의해서 넘어온 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에, 이건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등기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내 통장에 누가 돈 입금시키는 거 찾았으면 횡령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통장 입금되면 한 10년 동안 가만히 놔두라고요. 나 몰랐다 하면 되잖아요. 찾았으면 걸려요. 찾았으니 모르고 한 10년 지나면 그때는 거의 뭐 다 잊어먹었겠죠. 10년 지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10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 통장이 누구 돈 들어왔는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면 그 처벌받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 정도 지났다면. 자, 어쨌든 제3자와 이 수탁자와의 계약도 배임행위의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무효지만 무효라도 이것은 불법 원인급여인데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사법고시에 출제됐고요.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됐습니다. 민법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5번부터는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또 그러니까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한 문제를 한 30분 정도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한 수업은 거의 3시 한 시간 20분 정도네요. 3시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식사하고 오셔서 다 한 풀어보셨죠. 뒤에 좀 더 빨리 할까요? 2시 50분부터 하면 되겠다. 한 시간 10분 2시 50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식사하고 오셔서 문제 다 끝까지 풀어보십시오. 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